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현대사회. 그러나 여기 시간이 멈춘 곳이 있습니다. 바쁜 도시 일상에서 벗어나 추억에 잠겨보는 시간. 여긴 어디? 충청남도 논산입니다. 100년 전 어디쯤 와 있는 듯한 공간. 강경 근대 역사거리입니다. 곳곳을 보면요, 상틀이며 지붕이며 벽돌 하나하나가 아주 세월의 깊은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도 감성도 아주 그냥 그 침잠 속에서 이렇게 빠져드는 느낌? 논산시 강경읍은 조선시대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개성, 대구와 함께 국내 3대 상업도시였습니다. 그 빛났던 시절은 강경에 많은 문화재와 역사를 남겼습니다. 그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한일은행 강경지점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을 복구한 것인데요. 너무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근대 의상을 입고 양산수 거니는 저의 모습이 상상이 돼요. 근대 개화기에 동서양이 섞인 독특한 건축 양식의 건물들. 과거에 있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근대 역사거리를 걷다 보면 새롭게 조성된 테마거리, 이른바 청년 창업 공간 골목이 있습니다. 와, 여기가 베트남 그 아가씨가, 지금은 이제 유부녀가 됐지만 그분이 운영하시는 베트남 쌀국수라는 이 음식점을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맛있게 먹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우선 국물 먼저 드시고 나서 소스랑 같이 넣어주시면 더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네. 와, 이제 베트남 쌀국수를 저도 즐겨 먹는 편이에요. 근데 달라요. 정말 깔끔하면서 담백하면서 깊이가 있어. 엄청 큼직해요. 찍어서? 와, 이건 반을 짜게 먹어야 되나? 네. 맛있죠? 예, 쫀득쫀득하면서 같이 이하미가 맛있어요. 또 라이스 페이퍼가 약간 쫀깃쫀깃해. 그러니까요. 네네, 맛있어요. 정신이 바짝 나면서 너무 행복해요. 건강해질 거예요. 네, 건강해지는 느낌. 두둑하게 배 채우고 나왔지만 식욕을 돋구는 이 향기는 논산의 명물이라 할 수 있는 200년 전통의 강경젓갈. 전국 젓갈의 50%가 강경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가을 열리는 강경젓갈 축제는 관광객들의 큰 인기입니다. 젓갈 시식은 물론 젓갈을 활용한 이색 요리도 맛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젓갈이 왜 이렇게 다양하게 많아요? 겠습니다. 김싸면 더 맛있어요. 김싸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우, 다 먹고 싶다. 여행의 묘미는 쇼핑 아니겠어요? 논산의 대표 복합문화공간 선샤인 랜드는 드라마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 관광 명소입니다. 이 세트장이 많은 분들한테 뭐 상상의 나를 펼 수 있는 공간이 돼서 사랑을 받고 있어요. 소품 하나하나까지 당신을 그대로 간직한 곳. 내가 드라마 주인공이 되는 건 덤입니다. 그때 그 시절, 아는 이들에겐 추억을, 모르는 이들에겐 호기심을, 과거로 돌아가 여유를 만끽한 시간. 여긴 어디? 충청남도 논산입니다.